2015년 6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15학년도 1학기 대성 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대성 장학금은 오대성 이사장이 선문대학교의 관심과 사랑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입니다. 이번 장학 수여식은 행정학과 권태효 등 9명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대성 장학회 오대성 이사장이 수여하였 했습니다. 오대성 이사장은 선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 지도자 과정 동문회장이며 아상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주신 오대성 이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 장학금으로 학업에 더 열중해서 후배들에게 본이 되는 선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장학금 받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기쁘고요. 그리고 먼저 이렇게 사회에 나가게 돼서 후배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사회에 나간 선배들의 장학 후원이 너무 보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선물 클리우스 정민수 기자였습니다.